제주 MBC 창사 56주년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1주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예. 더 신나게 하고 싶은데 음악이 너무 차분해요. 예. 네. 아, 우리 텐션이 좀 덜 나오네. 자, 1부에서는 역사 여행의 시작이었던 네. 만큼 선사 유적을 만나볼 수 있는 삼양동 유적을 만나봤고요. 자, 2부에서는 시간을 좀 껑충 뛰어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부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부라고 하면 다들 어딘지 좀 예측을 하고 계실 텐데요. 가보신 분들도 물론 많으실 거고 예.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신병규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또 평소와도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면서 봤던 그런 풍경들이 아마 그럼요. 다르게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아, 저 잠깐 숙제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예. 특집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는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아, 이걸 꼭 해야 되는 용기다. 다 할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가까이인데도 잘 몰랐던 역사의 현장들로 찾아가서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고요. 네. 총 5부로 오늘 5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2부입니다. 예, 2부. 1시간에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저희들이 각 부마다 퀴즈를 내드려요. 정답을 예.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들이 또 추첨을 통해서 나중에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 소개된 곳에 가보셨던 분들 계실 거잖아요. 네. 과거에 찍으셨던 사진도 좋고 지금 현장에 계신다면은 바로 그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죠. 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샵 4400 우물정 440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저희는 뭐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신병주 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는 두 개의 팀이 동서로 나뉘어서 그렇습니다. 제주를 한 바퀴 돌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방송을 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직접 또 보시면 더 좋겠죠? 그럼요. 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스튜디오 제주 MBC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예. 직접 저희 스튜디오 모습도 보실 수 있고 또 LTE 연결 현장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김미영님께서 네, 김미영님 네. 역사를 쉽고 재밌게 강의해 주시는 신병주 교수님 여성시대 라디오에서만 듣다가 보이는 라디오로 보게 됐네요. 4시간 남았는데 제주의 역사도 쉽게 재미있게 설명을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팬인가요? 아니면 친척이신가요? 김미영. 저 친척 중에 김미영이라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김미영 씨도 이제 저 팀장님밖에 안 계신데 김미영 팀장이라고 전화 자주 하시던 분. 예. 어쨌거나 4시간 네. 강조를 해주셨는데 4시간 네. 동안 우리 또 교수님께서 재미있게 재미있는 네. 내용들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네, 유튜브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부로 떠나봐야 될 텐데 장인정 아나운서가 그곳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네. 어딘지 만나보도록 하죠. 자,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밖으로 역사 여행을 나와봤는데요. 날도 너무 좋아서 여행을 하기 딱인 그런 계절,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역사 기행의 출발지는요. 바로 이곳, 화면을 보고 있는 분들은 바로 쉽게 아실 것 같은 곳이에요. 바로 제주목 관아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제 옆에는 오늘 저의 여행을 함께해 주실 여행 메이트이자 길잡이 전영미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로 영광이에요. 오늘 여행 잘 부탁드려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제주 역사 유적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처음 나와 있는 이곳 제주목 관아는요. 옆에 관덕정도 자리하고 있어서 네. 약간 그 시절에 옛날 옛날의 정취를 물씬 느끼고 싶다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인기 여행지이기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뭐 다양한 축제, 버스킹, 공연을 맞아요. 하는 문화 해설, 네. 문화의 장이 되어주기도 하는데 네. 옛날 그 시절, 조선시대에는 어떤 곳이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 제주 목관아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제주 목에 있는 관청 시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관덕정도 보이지만 여기 네. 군사훈련을 하면서 이제 지었던 건물이고 요 대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 업무라든지 네. 군사 업무를 이제 같이 봤던 건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오, 네. 행정도 보고 군사 굉장히 네. 다양한 역할을 네. 수행했던 곳이네요. 예, 그렇죠. 당시에 그 목사 하면은 보통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데 제주도는 이제 전라도 관찰사의 그 예하의 밑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관찰사의 업무를 네.
대행하기도 했어요. 그 관찰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군사 업무예요. 네. 제주도는 전라도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군사 업무를 이제 목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직도 훨씬 높게 줬죠. 일반 목사보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옛날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던 기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와 봤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안쪽으로 다 안 들어와 보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넓었어 하고 놀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안쪽에서 어떤 것들을 둘러보면 좋을까요? 각 시설마다 기능이 좀 달라요. 네. 단순히 뭐 관청 건물이라고 해서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고 어떤 곳은 뭐 호적을 떼는 뭐 민원실 기능, 어떤 곳은 무기를 보관하는 무기고 그리고 제주도에는 이제 공납해서 진상 물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상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뭐 그런 그다음에 당연히 목사가 이제 업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집무를 하던 곳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복원되어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모습들은 그때 조선시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복원이 된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건물이 있었으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그런 보물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장 오래된 건물 복원이 되었지만 이제 관덕정이 그나마 이제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 거의 다 사라질 뻔했어요. 1990년대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복원 이제 발굴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역사 유적지 뭐 심지어는 탐나 유적 그 문화층까지 나오게 돼서 이곳을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 유적지로 발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관화를 복원할 때 제주도민의 마음까지 같이 모았죠. 그렇군요. 예, 뭐 기와장도 수많은 도민들이 이제 기와장도 이제 헌화를 하면서 이곳이 이제 복원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갖추는데 2002년 한 12월에 복원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또 복원이 돼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편이죠. 네. 그리고 오늘날에 굉장히 또 많은 외국인 분들도 많이 찾더라고요. 저희 지금 기다리면서 엄청 많은 외국인 분들이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들이 하고 사진도 찍는 걸 봤는데 저희도 예쁘게 한복 좀 입고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평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목사 집무실도 겸하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옆에 그 대문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수령의 그 커다란 깃대까지 올라와 있어서 궁궐의 위용을 자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예, 제주도는 주로 이제 자연 관광지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관청 시설이 이제 있다 보니까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으러 오고 맞아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모습을 보러 제주 뭐 이쪽을 많이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한복을 입진 않았지만 조금 더 정취를 느끼면서 관아 안쪽을 둘러보고요. 다음 여행지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예,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만나요. 가장 좋아하는 거죠? 네, 네. 아,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지? 아, 좋네요. 네. 자, 우리 제주목 관화를 보고 왔습니다. 장인정 보고 온 거 아니고요. 제주목 관화를 보고 왔는데 교수님, 이 목관화가 있던 그 조선시대 이야기 조금 해보고 싶은데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제주목은 조선시대에는 전라도 관찰사의 어쨌든 그 뭐 지배를 받는 지휘를 받는 뭐 그런 곳인데 사실 그 원래는 그 탐라국이라는 독립된 국가였지만 아무래도 이 삼국시대부터 그 이웃의 강한 나라에 좀 지배를 받는 그래서 처음에는 백제의 지배를 받다가 신라가 이제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는 신라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고려 그리고 이제 우리 고려 말에 원간석기에는 또 이 몽골 쪽에서 이 제주도를 상당히 중시를 해요. 왜 그러죠? 그때 행성이었잖아요. 그 말. 이 제주도에서 말 공급을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 탐라 총관부를 세우고 이제 목장에서 이제 말을 많이 이제 그 공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조선이 건국되면서는 완전하게 이제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이 전라도에 이제 소속된 제주목 그리고 이제 정의현 대정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주 삼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이 지방제도의 단위가 부목군현. 우리 요즘 같으면 시군, 읍면, 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파견되는 데는 정삼품. 그래서 이제 그 직급별로 그 규모를 보여주는데 정의현, 대정현은 현이죠. 현의 여기는 현감이 파견돼요. 현감. 최고 이제 그 지휘자가. 종육품직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왜 이렇게 또 제주도가 중시되냐 하면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국왕에게 진상하도록 해요.
맞아요. 딱 봐도 이제 말, 예, 예. 귤, 전복, 한라산 약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곳이니까 상당히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중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아무래도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뭐 좀 자벽이라든가 이런 좀 그 진상 물품 같은 거 공급하면서 좀 상당히 또 힘든 그런 어떤 또 뭐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귤 같은 경우는 우리 저 세종대왕 같은 분도 집현전을 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록 기록에 보면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귤을 하사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 야, 너 일 잘했어. 그렇죠. 이렇게 귤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음식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제주도에서 공급된 귤을 바로 이제 또 그 집현전 학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사하였다 이런 기록도 보입니다. 왕이 줬으니까 팥쥐를 줬을 리는 없고 최상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팥쥐 상품이었지. 그냥 이제 열리면 다 그냥 그게 귀여웠던 거겠죠. 아니 근데 사실 그 진상품을 마련하는 게 제주도민들에겐 굉장히 힘들죠. 일이었었죠. 귤나물 일부러 뭐 베어내기도 하고 몰래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주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다라는 거. 그러면 제주목이잖아요. 그리고 제주목 밑에 또 정의현과 대정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제주목 관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도지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도지사. 그렇죠. 그래서 제주목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관청이 있는 거예요. 제주 영청, 제주 목관. 그래서 이제 제주 목 관에는 제주 판관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요 판관이라는 직책은 바로 이제 제주 목사를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판관이 근무했던 것보다 더 급이 높은 게 제주 목사가 근무했던 제주 영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 영청이 제주 목관하로 이제 조선 시대의 제주도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때 요 뭐 이런 제주 영청 또 여러 가지 뭐 또 뭐 순환의 시대도 있어요. 1434년 세종 때는 이 관청의 하재로 이제 건물이 이제 불타니까 다시 증축하기도 했고 뭐 이 이후에도 뭐 여러 차례 요런 그 뭐 이 관청이 이제 뭐 좀 화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일제강점 시기에도 요 지역이 이제 뭐 콘크리트 건물로 뭐 이렇게 또 뭐 만든다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정말 앞에서 우리 해설사 선생님도 소개했지만 이 제주목 이 관아가 거의 그 사라질 뻔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1991년부터 98년까지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 30여 채의 건물의 흔적을 찾았고요. 그리고 또 이 제주목 관아를 복원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 게 바로 요 숙종 때 제주 목사로 부임했던 이형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 이형상 목사 기억하시죠? 탐나 순력도 이 자신이 이제 그 목사로 있던 이 제주의 주요 지역을 순찰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주요한 그 뭐 컨셉이랄까요? 뭐 귤밭 같은 것도 그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남긴 자료가 탐나 순력도인데 이게 지금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저 2001년인가 저도 여기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탐라순력도를 보물에서 국보로 승진시키기 위한 그런 학술대회를 했어요. 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요 이영상 목사가 그린 탐라순력도는 그림으로 보는 목민심서다. 이 정약용이 이제 목민심서 이 지방관이 해야 할 그런 일을 시각적으로 보여줘.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막 돌더라고요. 그림으로 보는 목민심서. 하여간 제가 어쨌든 발표해서 그 했던 말인데 이게 자꾸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어쨌든 그게 컨셉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탐라순력도라든가 또 이제 제주도 지역의 뭐 지도 등을 이제 참조해서 바로 2002년 앞에서 이제 소개했을 때도 막 제주 그 도민들이 정말 정성을 모아서 결국은 이 건물을 2002년 12월에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요한 그 장면들 뭐 귤림 풍악이라든가 강귤 봉진 그 그림의 배경이 된 게 바로 제주목.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딱 그림이 나오니까 이거 복원하기에도 상당히 그 주요한 자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문헌에 등장하는 요 귤도 홍귤, 청귤 뭐 이렇게 좀 다양해요. 그런 내용까지 만날 수 있고 특히 또 이 제주 관아의 대표적인 건물이 관덕정이거든요. 관덕정 아마 관덕정은 우리 조선후기 고전소설 배비장전이라고 아시죠? 배비장전 소설의 무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배시성을 가진 비장이 이렇게 수령 골탕 먹이는 뭐 이런 스토리인데 예. 바로 요 배경이 되는 곳이 관덕정인데 또 관덕이라는 말도 이 조선시대의 화를 쏘는 것을 관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유교 경전에 나오는데 바로 화를 쏘는 것은 덕을 보는 것이다. 아~ 그래서 관덕이에요. 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 그래서 항상 이게 뭐 이런 좀 뭔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정말 예. 여자는 뭐 양궁 10연패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쏘기만 쏘면 우리가 1등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DNA도 예. 우리 선조들이 그렇지. 이렇게 활쏘기를 항상 생활하고 예. 특히 종조대왕이 활쏘기 정말 잘했어요. 그랬다면서요. 예. 50발 쏘면 예. 49발. 50발 다 맞출 수 있는데 마지막 한 발 일부러 안 맞춰. 왜 이렇게 한 발은 맞추지 않습니까? 이러면. 너무 지나친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동선까지 한 발은 예. 일부러 이제 안 맞춘 그런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뭐 정조대왕뿐만 아니라 태조 이성계도 정말 활 잘 쏘고 분명히 우리는 이런 DNA를 갖고 있어서 있다. 이런 양궁에서 이번에 최고의 성적을 내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 관덕정 들을 있을 때도 아 이게 활쏘기하고 관련이 있는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관덕, 기록이 있었다. 관덕정과 양궁이 연결했네. 예. 예. 야 대단합니다. 아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가 정말 빠져들었어요. 요즘 말로 점여들어. 그러니까 점여들어. 이영상 목사부터 시작해서 파리 올림픽까지 가버린다. 이 장대한 스토리가 이 안에 관덕정을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 제 말씀 들으면서 아 저렇게 제주도에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이런 분에게 명예 도민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 명예 도민 받으셨습니까? 아, 아직 못 받았어요. 아 이거 신청해야 됩니다. 예, 신청. 항공료 1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빨리 있으면 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 제주도에 애정이 많으신데 오늘 홈페이지에 바로 이거 올라가겠네. 이 명예 도민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요. 네. 아니 관덕정도 사실 뭐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맞아요. 우리 제주 안에서. 근데 네. 막상 제주도민들한테 물어보면 그 안까지 들어가 본 분들이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저는 그 옛날에 촬영 갔을 때 그 입구에 네. 비석이 하나 있는데 네. 수령 이하 개하마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서 이거 보죠 했더니 옛날에 그 수령이라는 그 직책 밑에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 아, 말 하마기를 말에서 내려피. 예. 그거 한자로 써 있는 걸 읽으신 거죠? 그 옆에 계신 분이 읽어주는 제가 이제 한 거죠. 지금 같으면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죠. 아, 그 당시에 이 권위도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봤었어요. 사실 제주 목과 하나가 네. 우리 제주에 정말 우린 조선시대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탐라시대 때부터도 행정의 중심이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설명을 또 이렇게 들으니까 그리고 네. 이게 복원도 그냥 복원한 게 아니라 예전 기록을 보고 네. 또 이영상 목사의 그 그림을, 그림을 보면서 그렇죠. 정교하게 또 복원을 했다고 하니까 그 가치가 더 높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정성. 정성이 정성. 하나하나 모여서 예. 복원이 되었다. 네. 사실 우리 이런 문화재라는 거는 한번 파괴하면 이게 복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살려놓으면 예. 정말 되도록 하는 그런 그렇죠. 점에서는 이 관덕정 제주목과 하나의 복원 사업은 상당히 어쨌든 이 향후에는 예. 제주도민들의 긍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그 복원 사업이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제주목관화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은 일단 목관화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네. 다음 여행지로 가기 전에 퀴즈를 좀 드릴까 싶은데요. 네. 퀴즈의 정답이 이미 교수님 말씀 속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퀴즈도 역시 김성홍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제주목관화에 가면 이곳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데요. 목관화 앞에 있는 부속 건물로 병사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죠.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관덕정, 2번 제주 MBC, 3번 중앙 지하상가. 아이고, 다들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예. 저도 이렇게 제주 MBC 오면서 네. 왜 이렇게 고풍스럽지 건물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정답이 네. 아닌 나머지 두 개의 보기 역시 사실 이곳과 위치에서 무관하지는 않은 곳들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건물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실 곳 네, 우물정 4400 샵 440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잠시 후에는 제주목 관아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네. 오현단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장인정 아나운서가 제주목 관아 둘러보고 지금 오현단으로 이동 중인데요. 네. 유튜브 스튜디오 제주 MBC로 들어오시면 저희 모습은 물론이고 밖에서 여행하는 팀들의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주 MBC 창사 특집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근데 아까 제주목 관아에서 오현단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네. 예. 저희 걸음으로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장인정 아나운서가 우리 제주 MBC 아나운서계 물액이잖아. 지금 체력이 너무 좋아. 네. 벌써 도착했대요. 아, 거기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장인정 아나운서를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장인정입니다. 네, 저는 또 물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달려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네. 이곳이 네. 동문시장 근처잖아요. 네. 야시장으로도 많이 오는 곳이고 그렇죠. 관광객분들 아주 많이 찾는 곳인데 근처에 네. 이런 곳이 있는지 저도 몰랐고 많은 네. 분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시장이 있다 보니까 보통 시장만 들러서 그냥 싹 이제 버스를 타거나 숙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요. 아주 훌륭한 곳인데 약간 제주의 이렇게 핵심 교육기관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네. 나무도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공원 같기도 한데 이곳은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쑥 둘러보니까 약간 네. 경로당 같은 것도 보이고 네. 그렇거든요. 네, 경로당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오현단이라고 우리들한테 많이 알려진 곳인데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그 이전 이름이 귤림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귤림서원은 이제 사립학교에 해당하고요. 이제 오현을 모시고 이제 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공간이고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으면서 네. 학교를 운영했는데 이게 서원이 대원군 시절 들어가니까 서원 철폐가 됩니다. 1871년에. 그러면서 이제 서원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현을 모시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저렇게 다섯 개의 오현을 모신 것처럼 그 조두석을 세우고 예, 그곳에서 이제 약간의 제사를 지내고 이제 교육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경신제라는 걸 만들죠. 그러네요. 정말 네네. 뭐 위패들도 많이 있고 네네. 비석 같은 것들도 많이 맞습니다. 보여서 약간 네. 웅장한 기분을 자아냅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쭉 이런 위패들이나 예.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오현이니까 네. 뭐 오각비 이건 최근에 좀 세운 거고요. 네. 저 뒤쪽으로 가면 그 당시 오현들이 와서 이제 지었던 시라든가 충암 김정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유배 와서 사약을 받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절명시 죽기 직전에 이제 시까지 지으면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뒤쪽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이쪽으로 좀 산책 와서 좀 시원한 그늘에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너무 좋은 역사 기행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처에 또 같이 둘러볼 곳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만 올 게 아니고. 네, 네. 뭐 그곳을 네, 말씀드리기 전에 아쉬운 것은 이 앞에 바로 건물이잖아요. 굉장히 아쉬운 네. 게 이게 사실상 모든 학교 터였어요. 아. 근데 이제 전부 이제 건물이 들어서서 이제 거의 반쪽짜리 이제 오현단이 돼버렸는데 조금만 이러고 걸어서 올라가시면 바로 삼성현, 바로 옆에 자연사 박물관,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바로 옆에 국수거리 해서 이제 예, 역사적인 그런 지식 욕구와 이제 먹거리를 같이 또 즐길 수도 있고 히트로 가면 또 야시장도 있고 동문시장도 네. 있고 하니까 제주의 특산물을 구매할 수도 있고 반찬을 살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예, 네. 그곳이 핵심 동문시장의 핵심 시장이었죠. 그렇죠. 뭐 지금도 굉장히 이마트 뭐 이런 게 있지만 예. 아, 요새도 네. 야시장이라고 네.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정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 앞에 예. 건물도 네. 굉장히 좀 독특하기는 합니다. 네. 네. 원래 이제 학교 터였죠. 원래. 예. 지금은 그럼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개인 건물로 되어 있지만 이 앞에 옛날에는 이제 장수당이 있던 네. 건물이 있었고 의신학교 터라고 해서 근대 교육 기관이 이제 있었던 곳이고 조금 더 밑에 동문시장 가까이 가면은요 네. 책판고라고 해서 이제 목관아에서 이제 책을 출판 저 목판으로 책을 네. 인쇄해서 보관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사마제 터라고 해서 제주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를 좋아했나 봐요. 그 네. 유생들이 또 예, 사마제 터라고 해서 공부방을 또 만들고 했던 그런 네, 표지성만 남아있죠. 아쉽게도. 그러니까 그 네. 시절에 약간 교육의 장이었다라고 아, 네. 보면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현 중고등학교 네. 이름도 이제 거기에서 사실상 따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교육의 장이었던 그런 네. 느낌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고요. 지금 그러네요. 문화재로. 예. 네.
보존되고 있습니다. 동문시장이나 근처 뭐 이렇게 시장 오실 일 있을 때 한번 쭉 둘러보면서 한번 또 색다른 역사 기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여행지로 바쁘게 넘어가야 하니까요.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제주목 관아에서 오연단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성홍 씨는 오연단 가보신 적이? 저는 여러 번 갔죠. 여러 번. 예. 왜냐면 제가 여기 이제 그 오현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저기서 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 예.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기서 뭐 이렇게 제를 지내요. 그 학교 출신들이. 예. 그 제 지내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진행해주러. 네. 진행해주러. 진행 때문에. 그러니까 일하러 간 건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모교가 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요. 거니까, 그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오현, 뭐 우암 송시열, 뭐 이런 그 호와 이름을 다 외웠어야 됐어요. 아, 자랑스러운 또 우리 역사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또 이 애정이 가는 곳이죠. 아, 네. 그렇네요. 아, 그러면은 교수님한테 그 오연단에 대한 설명도 좀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풀어볼게요. 네네네. 오연단은 어떤 곳인가? 네. 그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하게 나면 다섯 명의 현자, 현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오현. 그렇죠. 바로 이제 제주와 인연을 맺은 다섯 명의 어쨌든 그 뭐 관료라든가 학자 요렇게 해서 이제 딱 선정이 된 분들이에요. 사실은 네. 제주도는 조선시대에 상당히 또 유배온 분들만 해도 뭐 한 200여 명 그리고 또 제주 목사 지낸 분들 여러 이제 관리들도 있었지만 예. 이제 그 당시에 기준으로 가장 제주를 빛낸 인물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 첫째 인물은 사실은 중암 김정이라고 해서 예. 우리 그 조광조가 개혁정치 펼치다가 결국은 그 저 사역을 받는데 요 사건을 우리가 김효사화 주초 예. 아, 주초이왕 예 그렇죠. 고등학교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바로 그 조광조 일파로 같이 함께하다가 결국 조광조가 숙청당할 때 김정이 제주도에 유배를 와서 이곳에서 이제 결국 사역을 마시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으로는 우리 명종 때 이 송인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 이분은 이제 아주 그 뛰어난 살인파학자였고 제주 목사로서 아주 그 선정을 펼쳤다.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제주 목사 티오로 이분 네. 송인수가 예. 이제 선정이 됐고 예. 제주 목사 티오로 선정이 됐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유배 티오로 이제 그 김정 선생 이외에 네. 동계 정원 선생이라고 이분은 광해군 때 예, 예. 바로 이제 광해군이 뭐 요즘 표현하면 공안정국 영상대군 죽이고 어머니 폐위시키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예. 사실은 광해군 때 여당 사람이에요. 북인이라고 해서 근데도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다가 예. 결국 제주도에 유배하고 동계 정원의 유배지는 지금 저기 그 대정 쪽에 가면 예. 우리 추사 선생 유배지 그 바로 예, 옆에 예. 보성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예. 앞에 딱 정원 선생 유허비 딱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유배는 예. 바로 가장 또 우리 조선 시대에 유명했던 그 신하 또는 네. 뭐 이렇게 당파의 영수 우암 송시열. 네. 그러니까 이 송시열이 결국은 제주도에 유배 와요. 예. 왜 유배냐면 결국은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숙종이 원자 후계자로 책봉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다가 결국 제주도에서 유배를 가게 됐고 유배지에서도 계속 상소문 올려요. 예.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이때도 보면 우리가 보면 계속 이제 그 상소문 올릴 때 뭐 예. 왕이 뭐 이렇게 안 돼 허락을 하지 않으면 올리는 게 아니라 예. 그 시도 미리 다 써놔요. 아 미리요? 네, 그 요즘으로 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계속 올리니까 숙종이 완전히 열받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서울로 압송하라 예. 이러면서 결국 사약을 받은 곳은 정읍이요 우암 송시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청음 김상원. 네. 예. 김상원은 예전에 남한산성 영화 보면 예. 그 주합파하고 척합파가 대립하잖아요. 그때 최명길 역은 이병헌. 예. 바로 이 척합파의 대표 인물 김상원 역을 김윤석 예. 배우가 그렇게 했죠. 그 합의문 찢은.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 항복하는 그 문서 예. 찢어버린. 우리 좀 아주 저 지식이 풍부해가 제가 좀 아, 영화를 편안해요. 봤어요. 영화에, 그래도 영화에 나와. 바로 공부, 이제 공부 많이 하는 아나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안해 제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김상원은 이때죠 안무사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제주도에 크게 흉년이 들거나 이러면 이 왕이 그
측근 신하를 이제 보내서 그 지역 백성들 잘 위로도 하고 뭐 요즘으로 치면 세금 탕감 또 해주라 이렇게가 보내는 거예요. 안무사 또는 안무의사 이런 사람을 의사라고 그래요. 우리 의사하면 매번 암행의사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사실 암행하는 의사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런 왕의 특명을 받은 의사가 파견을 가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이때 그 김상헌이 이제 제주도로 간다는 소식을 들은 그 친구 신음이라는 분이 김상헌에게 쓴 글이 남아 있는데요. 이 너무 힘들다. 제주도까지 가는 거. 일단 뭐 풍랑도 심하고 네네. 이러니까 사실 그때 제주도는 정말 험한 맞아, 길이에요. 맞아. 그렇지만 어떤 또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정말 이 풍랑이 심하고 또 이 풍토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자네가 거기 가서 느낄 수 있는 또 즐거움 중에 하나는 정말 이게 나옵니다. 강교를 먹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는 게 한라산 저런 신성한 곳에 가볼 수가 있다. 이러면서 김상헌을 위로를 하는 거야. 아주 긍정적이네요. 예, 힘들지만 여기 가면 귤도 먹고 한라산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김상헌이 그 왕명을 수행을 하고 남긴 기록도 있어요. 남사록. 요 사자는 뗏목 사자예요. 남쪽으로 간 기록, 여행기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일본에 간 여행기는 보통 동사록이라고 써요. 동쪽으로 배를 타고 배를 간 타고. 기록 예,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서 김상헌은 어사티오로 이제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총 5분이 예, 이제 예. 선정이 되고 처음에는 이분들을 이제 모신 그 곳이 어디였냐면 귤림수원이라고 요 이제 충암을 김정을 위해서 만든 서원이 있어서 예. 여기에 이제 오현을 이제 모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해설사분도 설명하셨지만 귤림서원이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 내리잖아요. 예. 그 없어지면서 이후에 이제 뜻있는 분들이 그래도 오현단은 그대로 놔두자, 놔두자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오현단 그리고 오현단에서 오현고등학교 예.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고등학교는 오현이란 명칭 쓰는 학교는 아마 제주도가 유일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보면 김제에 가면 예. 지평선 고등학교 김제만 유일한 고등학교 우리 지평선 볼 수 있는 곳이 김제밖에 없잖아요. 전부. 아 진짜 고등학교 이름이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고등학교. 그래서 전국에 유일한 그런 예. 학교들 명칭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유배 온 사람 하면 뭐 당연히 넘버원으로 꼽는 인물이 추사 김정인 선생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세안도 때문에. 예, 예, 예. 지금도 추사 김정인 선생 기념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인 선생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김정인 선생 같이 유명한 분이 왜 오현에 들어가지 못했지? 김정인 선생이 유배 가기 전에 오현이 정해졌어요. 정해졌다. 이미 입학 끝나고 난 후에. 치호가 예, 없었어. 예, 치호가. 예, 그 늦게 오셔가지고 늦게 헌정 때 오시는 바람에 아, 이미 정원이 이제 차버려가지고 예, 이렇게 커트라인 끊긴 후에 예. 그래서 가장 유명한 유배 인물이지만 정작 오현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제주도의 뭐 해설사 분이나 이런 그 좀 역사 퀴즈 할 때 요거 예, 예. 문제 내면 상당히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중 제주 오현이 아닌 인물은 예. 뭐 일단 김정인은 동그라미 치고 들어간다. 그렇죠. 너무 유명하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정답은 추사 선생이다. 요거 나중에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파놔야 돼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그렇죠.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예. 저는 아, 또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예, 예. 그 오현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우리에게 또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네요. 굉장히 그 학교에 대해서 갑자기 자부심 갑자기 막 자랑스럽고 예, 자랑스러운 동문 우리 개성님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오현 동문들 예. 자부심 가져야 합니다. 예. 네. 자 일고도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일고 쪽으로 좀 가봐야 되나?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오현에 티오가 있었다. 아 그렇죠. 유배 티오가 있었고 목사 티오가 있었는데 티오가 마지막에 있었고. 또 어사 티오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 네. 근데 유배 티오가 너무 적어서 김정인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이미 세 명으로 이미 예. 이미 다 찾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너무 늦게 유배 오신 거예요. 예예. 예. 그리고 와 오현단이 아주 오래됐다기보다는 대원군 이후에 그러면 오현단이 지금 그 자리에 그 자리. 예. 서원 철폐하면서 귤림 서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좀 자리를 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아까 그 김성웅님 말씀하셨지만 네. 오현 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그 동문들이 거기서 한 번씩 제사를 지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매년 9월에 이제 학교 행사 큰 행사를 앞두고 거기서 예. 제를 진행. 인물의 이름하고 호까지 다 외우시는. 어, 그럼요. 충암 김정 뭐 이렇게 청음 예. 김상원.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체육 대회를 하는데 예, 예. 팀 이름이 규암 팀, 청음 팀, 예. 충암 이렇게 팀 오, 이름이 그냥 야. 이렇게 돼 있어요. 호로 돼 있어요, 호로. 네, 네. 우암 팀. 네, 그렇습니다. 참. 자, 이 뒷 얘기는 좀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자, 아, 어쨌거나. 중요한 얘기예요. 아, 예. 아, 이제 오현당까지도 저희가 한번 네. 또 그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주 성지가 좀 복원된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오현당 바로 위에 제주 성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현당도 정비를 했고 사실 산책을 가볍게 하시면서 그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 그쪽에 한번 꼭 그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 MBC 창사 56주년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는요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부를 찾아서 제주목 관할을 시작으로 인근에 위치한 오현당까지 다녀왔는데 가까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좀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주목 관할 시간에서 꼭 한번 또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동문시장 갈 때 또 오현당 들려서 아 예. 여기에 또 이런 또 역사적인 장소가 있었구나 이것도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반성한 게 네. 그 순대국밥 먹으러 가서 오현당까지 잘 안 갔어. 네, 맞아요. 이번에 좀 가봐야겠습니다. 오르막이라 또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자, 이제 퀴즈 정답 문자를 만나봐야 할 텐데요. 네. 이번 문제는 제주목 관아 앞에 있는 부속 건물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었죠. 네. 1번 관덕정 정답이고요. 네. 2번 제주 MBC는 현재는 네, 연동에 있고요. 중앙지하 상가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 예. 이제 지하에 있습니다. 예. 네. 정답을, 1번 관덕정입니다. 정답을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우리 김성욱 씨가 또 흥분해서 관덕정 1번을 벌써 얘기를 네. 해버리셨습니다. 예. 자, 문자 소개를 해드리죠. 네. 2045번님, 김성욱님. 목소리 들은 난 막 반갑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4577님, 신병주 선생님 여성시대에서 정말 재밌게 듣는 역사 이야기 있었는데요. 오늘 제주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보내주셨습니다. 자, 2045번님, 저 어린이들 간식 준비 허몽 바쁜 뒤 문자 보냅니다. 방송 너무 재밌어요. 라고 네.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7072님, 재밌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제주 MBC 생일 축하드리고요. 5시까지 고고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4156번님,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창원에서. 창원에서 네.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네.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퀴즈 정답자 5분을 뽑았습니다. 이거 네. 부마다 저희가 5분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1850번님, 3440번님, 7072번님, 4273번님, 5299번님께 저희가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네.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3부에도 퀴즈는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